나 절대 용서 못해. 마음대로 해. 다 없애버릴 거야. 역대급 반전 스토리가 가득했던 화제의 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그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유쾌하고 훈훈했던 마지막 촬영 현장에 연예가 중계가 함께했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화제의 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의 마지막 세트 촬영 현장인데요. 지금 한창 촬영 중이거든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뭐 쓸데없이 애교를 부리고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김원희! 우리 범인을 인질로 데려갔다고! 마지막까지도 눈물 마를 수 없었던 이름 없는 여자의 촬영 현장.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예쁘다. 네, 예쁘게 입었네요. 오랜만에 치마 입었어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려줄 수 있어요? 오늘요? 할머니 없어져가지고. 할머니 없어져서? 네, 찾는 거 알고. 아, 미술 시간에 그렸거든요, 할머니. 봄이가 그리워하는 할머니 배종옥 씨를 만나봤는데요. 오랜만에 연예가 중계 시청자분들 만났는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희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인터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고민, 폐렴 다 나와서 퇴원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딸 봄이 알고 보니. 아, 봄이었어? 나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죽어서까지 이 원을 다 갚을 거야. 마음대로 해. 너랑 한 패거리였던 네 양부모까지 다 한꺼번에 쓸어줄게. 8월 14일 14시 51분 김가엽은 사망.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제야 속이 우려네. 우리가 죽은 거 보니까 만족스러워? 우리 혜성이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까지 죽여! 너도 죽어. 우리 가야 죽었는데 너만 살게 놔둘 수 없어. 너도 죽어! 손유리, 친자일지? 손유리가 내 딸이라고? 당신이 내 엄마라고? 여리야, 말해! 당신이 내 엄마 맞냐고? 당신 오면 안 돼! 그동안의 악행을 후회하고 강한 모성애를 보여주는 홍지원. 정신 차려! 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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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살아야 돼! 다시 시작해! 지 따뜻한 차랑 담요 좀 가지고 올게. 엄마. 기억을 잃은 홍지원을 용서하며 아름다운 엔딩을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클래스가 다른 악역이 아니었을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했던 장면이 있을까요? 아, 너무 많았죠. 많았어요. 남편이 깨어났는데도 막 수면제를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잠들게 하고 여러 가지 진짜 중상모략을 일삼았죠. 형사! 허말년 윤기동 지금 난리 났다지 아마? 내려! 네? 내리라고! 셋 다 죽어서까지 나한테 복수 한번 해봐 어디. 실제 촬영장 분위기는 항상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맞아요.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작품 끝나면 제일 이 아이스크림 먹었던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점심을 늘 같이 먹으면서 디저트를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이 애정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 마무리했고요. 단순 화재가 아니라 방화로 밝혀졌답니다. 손열이가 우리 쪽을 불태워서 우리 팀 물 먹이려고 불난 걸로 몰아가자. 악역은 참 저하고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요? 워낙 착하니까요, 제가. 순수하고. 근데 이런 건 원래 상대 배우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거든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서지석 씨의 재발견 딱 무열이에요. 그 말은 네. 악역에 정말 최적화된 배우인 걸로. 대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알며 회장님하고 사모님께서 답변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근데 그게 다예요? 서라! 서 여사님까지 웬일이십니까? 변우민이 말할 수 있다. 기센 여자 대처법.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모른 척한다예요. 고개를 다 돌려도 안 돼요. 그러면 혼나요. 고개를 약간 45도에서 밑으로 이 정도. 이 정도 해야 돼요. 이 정도에서.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럼. 거야?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이 질문 빼놓을 수 없죠. 네. 실제로는 세 분 중에 누가 가장
단연 1위인지.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하지, 배종옥이지. 아, 네, 역시 45도 각도 잊지 않으셨고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렇죠. 어, 얼른 들어가. 빨리 옷 갈아입어야 돼서. 어, 들어가. 어, 문만 닫으면 돼. 어. 아, 문 열고 하셔도 돼요. 아이, 제 마음 너무 들켰나요? 아시죠? 그리고 열심히 촬영 준비 중인 두 주인공 오지은 씨와 박윤재 씨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윤재 씨는 오늘 제가 모델인 줄 알았어요. 모델 백스테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옷을 정말 여러 번 갈아입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속옷을 입고 연기하는지 셔츠만 입고 연기하는지 뭐 모르겠어요. 한쪽에 대본 들고 있고 막 스타일리스트 양쪽에서 막 벗기고 있고 뭐 그냥 아이언맨 같아요. 아이언맨 박윤재 씨의 또 다른 모습. 6시. 여리 씨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나도 일어나요. 밥 먹는 시간, 잠드는 시간. 우리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함께한다는 기분으로 항상 여리 씨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지. 순해봐. 이게 상당히 제가 그렇다고 하면 제 인생이 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연기를 되게 잘했던 걸로. 연기를 잘한 거지. 제가 그런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은 조금이나마 기대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아닌 걸로. 혹시 변우미 씨가 깜짝 퀴즈를 준비하고 가셨어요. 아, 진짜요? 꼭 두 분께 이번 이름 없는 여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사는 무엇일까? 1번 홍지원이 난 아니야. 난 몰라. 용서 못해 제일 많이 했나? 용서 못해. 어, 맞아요. 그리고 구해주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형수님. 그 다음에 김무열 씨는 계산은 없고 우리 기다만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고기를 주셨는데 두 분이 생각했을 때 1위는 무엇일 것 같아요? 용서 못해. 가만 안도가 더 많아요, 사실. 용서. 아, 가만 안도도 아까 나왔었어요. 홍지원 가만 안도. 어. 이거는 권우미 선배님 자체적으로. 네, 맞아요. 혼자 분석하시고.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저기 엄마랑 외할머니예요? 저희 이름 없는 여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호응과 그런 격려 덕분에 저희가 정말 신나게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저희 드라마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름 없는 여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할게요.